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 후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아마 간간이 나르시시스트의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혹은 SNS에 올라온 사진과 글들을 보고 또는 지나가면서 우연히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러다 그 사람의 새로운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 문제투성이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다니 당연히 그 관계는 분명히 비정상일 거야 라고 당신은 추측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새 연인과 지금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나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새 연인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나르시시스트는 평소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얻길 바랬던 것을 새로운 사람에게 잘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나랑 있을 때는 저런 일이 없었는데, 저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달라진 건가? 뭐지? 저렇게 잘하는 인간이 나랑 있을 땐 왜 그랬던 거야?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죠. 만일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겉에서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떤 목적으로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절대 다시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새 연인을 만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당신을 향해 보복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별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당신과의 이별을 통해 모욕감을 비롯해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많이 느낀다는 거죠. 마치 어린 아기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엄마에게 가질 만한 그런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악인으로 취급당할 겁니다. 그 사람은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 당신에게 덮어씌우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데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새 연인을 만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뭔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문제는 너 때문에 생긴 일이다. 난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너 없이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라는 것을 빨리 증명해야 하거든요. 당신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 앞에 그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들은 그게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상대방에게 아주 큰 고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봐봐, 나는 이렇게 문제가 없잖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정상적인 사람이잖아. 그런데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났던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사람과 아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하는 내가 아니라 너다 라는 것을 늘 증명하고 싶어 안달하죠.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인과응보, 사필귀정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조작해서 상대방이 죄인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어 해요. 온갖 거짓말과 심리 조종술을 동원해서 당신을 문제아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새 연인을 이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르시시스트에게 새 연인이란 당신을 다시 걸려들게 할 덫입니다. 당신이 빠지도록 계획된 함정이라는 거예요. 후버링을 위한 일종의 도구입니다. 당신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죠.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이별한 뒤 상대가 새 연인을 만나게 되면 상대를 더 빨리 잊으려 노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상하게도 당신을 더 원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게 되고 당신과 다시 만나고 싶어지게 돼요. 어처구니가 없게도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질투하게 만들고 다시 당신에게 오고 싶도록 만드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자기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남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도 원하기 때문에 남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하찮게 여기면 자신도 똑같이 하찮게 봐요. 남들은 다 싫어하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남들이 다 널 욕해도 난 네 편이야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당신을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로 하여금 질투를 느끼게 하고 당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더 당신을 원하게 되는 거죠. 에코이스트 입장에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남들도 자신과 사고방식이 똑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면 당신이 자기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볼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봐, 네가 내 옆에 없으니까 딴 사람이 날 원하잖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날 놓친 게 엄청 후회되지?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질투를 느끼고 그 사람을 놓친 것을 후회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리고 당신을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새 연인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좀만 더 잘했다면 이런 대우를 받았을 텐데 너만 잘했다면 이렇게 아주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으며 살았을 거야. 어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수 있는데 난 항상 널 기다리고 있어 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절대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단지 함정일 뿐이니까요. 그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눈앞의 거짓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들은 절대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새 연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당신에게 대했듯이 바로 그렇게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할 거예요. 새로운 연인은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좋은 평판을 가져다 주고 물질이나 명예 혹은 권력, 쾌락 등을 가져다 줄 도구로 이용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직도 당신과 이별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여전히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 자신의 정서 상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죠. 그 상태에서 상대에게 아무리 잘해줘 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잘하려고 노력이야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안 됐잖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이전까지 해온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상대를 대할 겁니다. 이전에 당신이 했던 그 역할을 새로운 사람이 다시 맡게 된 것뿐이에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빨아먹는 마치 개한테 붙은 벼룩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피폐하게 만들었었죠. 당신이 점점 피폐해지고 지쳐가는 딱 그만큼 그들은 에너지를 얻고 활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가짜 페르소나를 어떻게든 지켜내보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당신을 그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따라서 그 때문에 결국 당신은 상처를 받았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거죠. 문제의 진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정신 상태가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르시시스트가 새 연인과 행복할까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당연히 NO입니다. 일단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전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내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지옥에 갈 필요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지옥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공포와 열등감, 자기 증오,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지옥과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옆에 온들, 아무리 매력적이고 능력있고 대단한 사람이 곁에 있은들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데 누구와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의 진실한 모습을 너무도 증오하기에 자기의 실체를 직면하기 싫어서 늘상 자신이 만든 가상현실과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전혀 가질 수 없어요. 이들은 공감 능력이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죠. 진정한 인간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 연인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이고 자신의 이미지와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별 후 새로운 연인을 사귀고 행복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자신이 문제없음을 증명하고 평판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보복도 하고 당신을 다시 되돌아오게 할 미끼가 되기도 하며 혹시라도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새 연인을 다시 자신의 희생양으로 삼으면 되니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렇듯 도구로서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연인을 만납니다. 아마 초반에는 당신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면서 새 연인에게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펼칠 거예요. 여러모로 쓸데가 많으니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사활을 걸고 잘해줄 겁니다. 그러나 그 좋아 보이는 관계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오래가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헤어진 나르시시스트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궁금해할 시간에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돌봐주자고요.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가집시다. 나르시시스트들처럼 행복하게 사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나간 나르시시스트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좋은 사람들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쓸데없는 일들에 몰두해보자고요. 아무리 쓸데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되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놓여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